003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 은는 동사는 1961년 유지공업과 식품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멸류, 스낵류, 유제품, 조미소재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국내 최초의 원조라면 삼양라면을 포함한 불닭볶음면, 볶음짜짜로니, 간짬뽕, 나가사키짬뽕, 쇠고기면, 맛있는 라면, 장구, 삿도밥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 판매함. 웰빙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신제품을 개발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61년 9월에 설립되어 원주, 익산, 밀양 등의 공장에서 멸류, 스낵류, 유제품, 조미소재류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라면의 주원료인 맥분과 제품에 쓰이는 포장상자는 동사의 종속기업인 삼양제분, 삼양프루웰로부터 각각 매입하고 있으며, 스프의 주원료인 야채류는 자체 생산하고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 삼양프루웰, 판지가공 판매업, 삼양THS, 원재료 선별, 삼양로지스틱스, 운송업, 삼양제분, 곡물도소매업, 과 해외법인을 보유. 재무 대시 우유 판매 부진에도 불닭볶음면 등 라면 수출 호조와 판가 인상, 소스 및 간편식 판매도 증가한 바 전년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에도 잡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 유무형 자산 처분이익 증가로 순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 대시 불닭볶음면 시리즈의 국내외 인기 지속과 라인업 확대로 라면 및 간편식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으로 수출 확대하며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8,67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삼양식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39위입니다. 삼양식품의 상장 주식수는 753만 3,015주입니다. 삼양식품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삼양식품의 퍼은 10.45배이고 추정 퍼은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4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9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59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3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027원이고 추정 EPS는 11,59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2배. 63,26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62,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53번지억 원, 654억 원, 90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80번지억 원, 567억 원, 803억 원입니다. 삼양식품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03번지 39%이고 유보율은 1116.9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6.47이며 전일 대비해서 50.60-1.9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9.76이며 전일 대비해서 29.91 마이너스 3.1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2023년 8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만 5,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만 7,400원보다 2,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만 7,36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